노동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하는 트레킹 행사가 27일 오전 광주호 호수 생태원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여한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등권 세계 지질공원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느끼며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유네스코에 대한 세계 지질공원을 더욱더 보존하고 같이 인정하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광주 호수 생태원을 출발한 트레킹 참여자들은 담양군 가사문학면 시경정, 가사문학관 일대를 걸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참여자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나뭇잎도 푸릇푸릇하고 날씨도 너무 상쾌해서 걷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판문점 도보다리 정상회담의 감격을 재현한 호수생태원 도보다리에서는 타페라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날 트레킹 행사에는 약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여자들은 무등산 일대 자연을 느끼며 건강도 챙기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